오늘의 시그널은 신씨웨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보안 회사고요. 네. XM이라는 회사가 있죠. 205100, XM이라는 회사가 모회사입니다. XM이라는 회사는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뭐 이런 쪽에 강점을 띠는 업체고, 맥스 게이지라는 프로그램이 유명한데, 그게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솔루션입니다. 신시웨이는 뭐냐? XM이 맥스 게이지라는 데이터 성능 관리 솔루션 프로그램으로서 그 분야 국내 1위인데, 신시웨이는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데이터 보안 담당자라고 해서 코로나가 안 걸리라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안 담당자가 거의 한 명? 그렇죠? 돈이 많이 들 수가 없는 거죠.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보안 담당자를 많이 들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 그 뭐 언론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보안 담당자가 정말 작은 기업은 보안을 원래 다루지도 않던 담당자한테 맡겨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에 중요한 금고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금고는 아닌데 금고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황금하고 무슨 돈이 다든 사례 많이 있었죠. 금고인데 금고지기가 딱 한 명인 거예요. 그리고 열쇠를 그 혼자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례들이 터지죠? 지금 금융권이고 뭐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맨날 수천억 원을 횡령하고 외국으로 날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위험합니다. 근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더 위험해졌죠. 왜냐면 다들 코로나 걸려가고 재택근무를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기업이 쉴 순 없죠. 재택관리를 하더라도 굴러가야 될 것이고, 그럼 기업의 핵심 보안 담당자가 뭐 지금 작은 기업으로 자꾸 이유를 그 예를 듣는데, 작은 기업의 그 보안 담당자가 한 명인데 이제 집에 가서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집에 가서 보안 관리를 할 때 집에 컴퓨터에서 다른 그 계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 사람을 정말 그냥 선의로 믿는다면, 그러니까 선의로 믿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선의로 믿는 사람도 자꾸 사기를 치니까, 그렇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맡깁니까? 성선서를 믿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보안 담당자에게도 아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계정의 관리 권한을 아주 축소해서 하던가, 아니면은 그 계정 관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뭐 6개월만 저기 부여한다던가. 왜냐면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그 사람이 퇴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안 담당자, 핵심 담당자가 퇴사를 했는데, 만약에 그 퇴사한 담당자의 어떤 계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실히 제어를 안 하면은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제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닌데 그 전에 있던 그 정보를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내 걸 빼내가서 다른 회사로 빼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제어가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도 많죠. 카드사에서 우리 정보 유출했을 때 한때 난리가 났잖아요. 전 국민이. 카드사 뭐 네 개, 다섯 개에서 다 난리가 나가지고 막 무슨 단체 소송을 하니 막 이랬잖아요. 거기서 그때 털린 게 뭐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다 털려서 내 개인정보, 주소, 뭐 이런 연락처 다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제어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접근 제어를 포함한 성능 관리,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솔루션. 원래 XM이 지금 그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시웨이도 거기에 기술력, 이 핵심적인 기술력이 들어가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DB 접근 제어, 아까 지금 설명한 이게 여기서 제품명은 페트라입니다. 그리고 DB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암호화 솔루션 이름은 페트라 사이퍼고요. 그 다음에 비정형 파일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페트라 파일 사이퍼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권한 결제 기능 제공하는 페트라 사인이 있습니다. 이 페트라로 나가는 제품명들이 뒤에 붙는 거고, 이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권한 결제, 권한을 제어한다던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제어한다던가, 데이터베이스에 파일을 암호화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되면서 더욱더 중요도가 높아졌고, 특히 요즘에 뭐 금융권에 대한 해킹이라던가, 카드사, 뭐 아까도 말했죠. 카드사, 무슨 은행권, 이런 해킹, 그리고 금융권을 넘어선 분야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지금 인터넷 은행들이 많이 생기죠. K뱅크나 카카오뱅크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창구를 안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니까, 만약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털려버리면은 내 게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기술은 상당히 중요하고, 아까 말한 카카오뱅크랑 K뱅크도 전부 다 XM의 맥스 게이지의 그 저기를 가져갔습니다.
왜 그 선택을 한 이유가 있겠죠. 뭐 거기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접근 제어나 이런 것도 잘 되지만 그런 것들을 보안 담당자한테 출력해서 결과물을 줘야 됩니다. 누가 침입하진 않았나 아니면은 아까 계정 담당자가 혹시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 가지고 다른 거를 손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출력이 되어서 보고서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 그게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XM 거를 선택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XM과 신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재택근무 환경, 비대면 혹은 뭐 지금 인터넷 모바일 쪽 환경이 계속해서 넓어지면 금융권 환경이 넓어지면서 계속해서 사용도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레퍼런스로 쌓아온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택할 확률이 높고 관공서나 금융권이나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이런 기업들을 전부 다 기업 관공서들을 다 레퍼런스로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때도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시웨이는 재택과 비대면 그리고 모바일 등 이 환경이 넓어지면서 사업 영역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좋은 상황입니다. 자, 가격 전략도 살펴볼까요? 네, 일단 모회사인 XM이라는 이 회사는 2014년에 상장된 이후에 정말 이 박스권 3,500원 박스권을 무려 거의 10년 동안 뚫지 못하고 있죠. 이번 연도에도 그걸 뚫으려고 시도하다가 또 실패를 했습니다. 3,500원에 거의 뭐 낙인이 찍혀 있다고 보이고요. 반면 바닥권은 또 이제 튼튼합니다. 바닥권에만 오면은 1,500원대만 오면은 가고 1,500원대 위에 박스권이 바로 지금 1,800원, 1,900원 이 수준입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 온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다음에 XM에서 지금 이제 옥셈의 자회사가 지금 상장을 했고 신시웨이 같은 경우는 2014년 11월 달에 상장했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지금 또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또 나오죠. 자, 이런 모습에서 항상 상승 N자에 이쪽 끄트머리를 먹어가지고 정말 큰 수익들을 많이 거뒀는데 지금 또 똑같은 패턴이 나왔어요. 그렇죠? 상승 N자가 끄트머리가 조금 보이는 시점에 거래량에 실리는 이 부분. 여기서 또 성공을 하면은 최소 16,000원. 그렇죠? 정고점인 16,000원. 그리고 또 16,000원이 또 뭡니까? 너무나 유사하죠, 지금 다. 그 전에는 항상 하락갭이 있어요. 희한하죠? 여기 하락갭이 있죠? 여기가 1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가 이 하락갭 수준이 16,000원. 만약에 하락갭을 메우고 16,000원까지 점령을 한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락갭이 또 있잖아요, 여기. 여기. 18,000원 근처까지 또 가는 거죠. 그럼 상승 N자의 완성형인 이 끄트머리를 먹는 최소 20%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시웨이 이렇게 새로운 신규 상장 종목 중에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쌍바닥을 만들어가고 거래량이 터지는 것들. 이런 것들만 노리면 그때 말씀드린 공모주의 그런 단점. 뭐죠? 예전에 결혼식을 할 때 얼굴을 안 보고 결혼해서 굉장히 뭔가 거품이 껴있을 것 같은데 뭔진 모르는. 그것을 명확히가 해주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모습으로 찾는 거죠. 그러면은 뭐 공모주의 거품이니 뭐니 해도 일단 기술적인 모습 때문에 접근해서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시웨이 16,000원 돌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